자, 마지막으로 홍석 씨,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한다면 네. 인피니트 멤버 되기 대 CN블루 멤버 되기. 오. 하나, 둘, 셋. 인피니티. 오. 제가 사실은 이게 밴드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네. 전 춤추는 걸 좋아해요. 아하. 네, 춤추고 노래 잘 쳐요. 그래. 네. 좋아해서 만약에 진짜 선택할 수 있다라면 나에게 그런 영광이 있다면 네. 춤추는 어떤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. 댄스 그룹을 네. 네. 약간 그 또 인피니트 하면 또 전갈춤. 전갈이었죠. 전갈춤. 네. 혹시 아시나요 전갈춤? 알죠. 아, 그런 고난이도 동작도 가능할까요?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레슨 해드려요? 아,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. 그러면 인피니트 춤을 또 멤버가 예, 되겠다. 예. 자, 작년에 KBS에서 방영된 대박 부동산이라는 드라마에서 정용화 씨와 함께 또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. 네. 자, 6개월 정도 지내면서 절친이 되셨는데 네. 그래도 나는 인피니트의 멤버가 되겠다. 그거는 뭐 친한 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. 아, 내가 그냥 춤추는 그룹을 하고 싶은 느낌인 거지. 예. 나는 정용화보다는 김성규를 선택한다. 아, 그런 건 아니고. 잘한다. 나는 성규랑 더 친하다. 아, 그런 건 아니고.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? 둘 다 친해요, 정말. 아, 네. 예. 3253님, 속보, 강홍석, CN블루 멤버 되게 거절. 자, 야, 그리고 또. 이거 맞아요? 제안을 하긴 했나요? 아, 네. 해본 적이 없는데? 인피니트의 입장도 궁금합니다. 강홍석 씨를 막내로 받아주실 건가요? 자, 예, 얘기를 좀 해주시죠. 리더로서 받아줄 건가요? 네. 아니, 만약에 네네. 이거 만약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노래도 너무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음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멤버죠. 예. 다이어트 좀 많이 시켜가지고. 아, 왜, 그쵸. 왜냐면, 덩치가 형님이 또 워낙 또. 제가 또 힘들겠네. 다이어트 딱 들으니까. 아, 예.